올해 상반기 급락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바람을 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달 국내 증시 주가 상승률이 각각 상위 10개사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이 6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가 상승을 주도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전염병의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오히려 확산세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고요. 더블린 현상이 지금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도 처음에는 빠르게 잡히겠지 했는데 쉽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제약 바이오주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기성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가파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전 세계적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네.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 다시 조금 확산세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상황을 보시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공식 집계치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엔데믹으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이제 PCR 검사보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조금 가정 안에서 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횟수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집계치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원숭이 두창 또한 전 세계 확진자가 현재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어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 또 주가에 굉장히 크게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에 대한 어떤 키트에 대한 개발 속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관련 시세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일주일 새에 두 배가 되는 상황이죠. 더블링 현상이 계속 부산을 중심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일동홀딩스라든지 뭐 세종메디칼 등이 뭐 7월 들어서 100% 이상 상승하는 어떤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코로나19 백신 국내 관련주들도 진단키트들까지 해서 계속 순환매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율이 조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우세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게 BA5 그리고 BA2.5죠. BA2.75 우세종입니다. 해서 두 개가 어떤 트윈데믹으로 조금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국가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시행돼야 되는 어떤 상황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20만 명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관련주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14%가 넘는 15%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 진단키트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항상 피크아웃이다.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다시금 좀 이번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네.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이벤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네. 보이고 과거 이제 지수의 눌림 현상에 따라서 타 섹터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쪽은 충분히 조금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뭐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 제약 바이오 쪽은 뭐 임상시험이라든지 조금 길게 보시고 뭐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수급이라든지 실적을 좀 확인을 하는 펀더멘탈을 확인이 된 뒤에 제약 바이오 쪽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조금 짧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진단키트라든지 원숭이 두창 쪽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순환매 흐름의 어떤 초기인 것 같은데 뭐 과거 코로나처럼 굉장히 어떤 큰 사이클을 가지고 뭐 주사기 쪽이라든지 뭐 호흡기, 음압병동 쪽까지 뭐 섹터가 돌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쪽으로는 최대한 어떤 정책을 안 잡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조금 정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배달이라든지 포장 관련 쪽까지 섹터 순환매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관련 쪽으로만 조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원숭이 두창 쪽으로는
하면 초기에 뭐 HK이노웨인이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 등이 좀 시세 분출이 있었고 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간접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조금 원숭이 두창 쪽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조금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진단키트로 조금 같이 묶여있는 섹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진단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또한 진단키트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라든지 뭐 휴마시스 쪽으로 SD바이오센서 등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순환매 흐름이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간 느낌입니다. 오늘도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서울제약 이런 쪽으로 치료제 관련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보시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임상실험이 임박한 쪽으로 종목을 조금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